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Show. I'm joined by Showmaker of Dharma Gaming as they defeat Nongxin Red Force on a 2-0 match score on the first week of 2021 LCK Spring Spl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2-0으로 이기시고 오시는 길인데 지금 소감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팀원전은 좀 약간 엎치락 뒤치락 좀 네, 접전이 일어나서 네.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네, 오늘은 깔끔하게 좀 변수 없이 이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담원 쪽에서 절대 방심하지 않고 게임을 잘 이끌어 나갔다는 감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라인전에 이번에도 진짜 이긴다. 강하게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첫 경기에는 루시안을 가져가시고 두 번째 경기에는 신드라를 가져가시면서 라인전을 압도했는데 전체적인 오늘의 라인전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라인전은 네, 되게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 루시안 할 때도 그 미니언 관통해서 Q를 되게 많이 맞췄던 것 같고 신드라 할 때도 구체를 좀 많이 맞춰서 네. 솔킬도 따기도 해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쇼메이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아 진짜 내가 라인전을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경기에서 케니아 선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쇼메이커 선수가 아 이 세트 때부터 정말 내가 라인전을 이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네, 윤회로 받아먹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게임에서 뭐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가 힘드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저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조이를 좀 상위픽에서 먹고 좀 네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네 감독님이 뱀픽 해주셔서 네 되게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케니아 선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쇼메이커 소스 조금 감정적으로 보였다고 감전하고 점화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 근데 그거는 장난이었고 사실 아.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예, 뭐 감정적인 거는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 없다고 못하고 예, 조금 있었습니다. 가끔씩 쇼메이커 선수가 농담 삼아서 앵그리 쇼메이커 모드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쇼메이커 선수의 경기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신인 때는 이렇게 제가 좀 승부욕이 센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좀 역효과가 나서 안 좋게 감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승부욕들이 긍정적으로 좀 좋게 작용해서 네, 게임이 잘 풀게 되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게 경기력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 멤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리 선수가 오늘 MVP를 가져가시진 않았지만 저는 진짜 베리 네. 선수를 보면서 약간 점자눈에 갔더라고요. 약간 네. 이때 갱이 올 것 같으니까 면목 같은 거 미리 설치해준다. 그리고 확 네. 들어갈 때도 아 내가 이 정도 데미지 입고 빠져 나오면 절대 안 죽겠다 막 이런 게 계산 따라라라라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리 선수의 이런 스마트한 플레이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건희 형이 진짜 옆에서 보면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똑똑한 것 같아서 그런 좀 계산하는 플레이? 그런 스마트한 플레이가 되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부라는 게 쇼메이커 선수가 솔랭 가실 때 어깨 너머에서 보시면서 훈수 드시는 게 공부입니까? 네, 어제도 바로 당했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제도 저 마지막 판 아칼리 했었는데 네.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아칼리 네, 사기침 좀 그만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베리 선수의 아칼리 서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네. 뭐, 네 요즘 샤코 네, 깜짝 놀랐고요. 네. 아 샤코 서포 많이 하시길래 뭐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칸 선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칸 선수의 나르 때문에 LCK 전체에 약간 가불기가 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아이고, 성픽 나르 할게. 나르 했어? 나 카운터 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구도에서도 나르를 잘 활용하시는 모습이 보이던데 나르가 현재 담원의 뱀픽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되게 근데 예, 챔피언 구도를 그 예, 뭐
뭐 동아 형이 언급한 예를 들어 뭐 나르 대 갱플랭크, 뭐 나르를 해도 이기고 갱플랭크를 해도 이긴다 이런 바꿔서 해도 이기는 구도가 팀에 있으면 이게 뱀픽하기가 엄청 편해서 맞아요. 저도 그런 게몇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뱀픽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칸 선수가 들어오시면서 팀의 분위기도 확 살아난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온 것도 칸 선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 네, 근데 저번 경기 때는 지저분하게 이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세리머니를 자제한 게 있고, 근데 네네네. 오늘 경기는 되게 깔끔하게 이겨서 네, 동아영이랑 같이 하게 된것 같아요. 이런 칸 선수의 유쾌한 성격이 다른 선수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지나가시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방송에서도 다른 선수들도 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리액션이 더그 시끄러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네, 되게 네, 동아영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좀더 뭐라 해야 되지? 매운맛이 되었다 해야 되나? 약간 예,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앵그리 다물입니까? 나우 예, 매드입니까? 점점 이제 크레이지로 바꿔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습니까? 네, 점심 나가서 그냥 짬뽕에 차장면 탕수육까지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모든 선수들이 폼이 좋아 보이는 게 이게 현 솔랭 상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솔랭크 체크하고 오는 길인데 한국 솔큐에서 3, 4, 5위가 다 담은 선수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원 팀 내에서도 팀원들 사이에서 솔랭 1위를 하기 위한 신경전이 좀 있는지도 저는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신경전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네네네. 이렇게 상위 랭크에 저희 팀이 많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서로 네 서로 뭐지? 적팀 걸리면 네, 더 열심히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야기를 한게 제가 작년 소메이커 선수가 솔랭 1등 하실 때 여기저기서 들은 제보가 있어요. 무슨 제보죠? 솔랭 정말 신경 많이 쓴다. 뭐 지금 2위가 뭐 솔랭 돌리고 있으면 담원 주고 거기 관전하면서 제발 져라, 제발 져라 이런 소리 쓰냐고. 아, 네. 부끄럽지만 기도 네. 많이 했습니다. 저 1등 찍었을 때, 네. 예, 제가 그 롤드컵 중국 가서 자가격리했을 때도, 네. 예, 그때도 1등이었는데 예, 2등분 관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제발 져라, 제발 져라.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본 거거든요. 이제 아, 쇼메이커 근데 선수가 저는 예, 저희 팀원이 저 1등 만약에 제가 1등을 찍는다 가정하고 네. 만약에 저희 팀원이 저 1등을 뺏으면 예, 줄만합니다. 오, 알겠어요. 서로의 팀원을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인 좋은 것 같습니다. 솔랭에서 트리스나 미드를 많이 하시던데 네. 이거 방송일에 그 대회에서 쓸만한 것 같습니까? 리스타나 아직 해보고 있는데 네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솔랭에서 저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재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제가 뭐 진짜 재미없는 챔프 뭐 있지? 솔랭에서 오리아나랑 갈리오 30판만 할 것도 아니고 네. 좀 재밌게 여러 챔프 돌아가면서 하는 편인데 네, 예. 그러다가 트리스타나 해보니까 그냥 약간 되게 재밌어요. 약간 점프 뛰면서 효과음도 같이 막 내면서 하면 되게 맞아. 아, 재밌어가지고 입으로. 예 바로 스킨도 샀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인터뷰가 거의 마지막에 향이 다가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여쭤볼 수가 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트위터에 네. 쇼메이커 선수한테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네. 그런데 G2 공식 계정에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그 형들이 예. 다음에 저희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네. 져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가 왔는데, 이 문의에 대한 쇼메이커 선수 답변 있으신지. Sorry. 뭐 언젠가 다분히 해외대회 혹시 진출하게 된다면은 해외 팀들도 많이 만나게 될 생각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음 게이밍이나 쇼메이커 선수가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팀이나 좀 경계되는 팀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되게 다들 시즌 초여가지고 아, 그건 뭐 그래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만나보고 공개 싶은 팀은 있을 수도 있죠. 만나고 싶은 팀이요?
저는 안 물어보셔도 바로 저는 G2입니다 무조건. 아직도 해요? 벌써 이게 맞잖아요. 아 그런가?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G2 화이팅. 아, 진짜 화이팅!